전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PPT 보여주십시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제일 처음 순방 갈때 사진입니다. 명품 브로치 2,600만 원 추정, 팔찌 1,500만 원 추정, 목걸이 6,000만 원 추정, 약 1억 원 가까이 고가의 명품들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당연히 공직자 재산 신고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면 뭐죠?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번에는 아, 아니다. 이거 내거 아니다.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에서 해명이 사실이라면 빌린 경우에는 대여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여비가 이런 경우에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 대여비를 과연 지불을 했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됩니다. 대여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뇌물죄 내지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만약에 대가가 있었다면 뇌물이 되겠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으로 갑니다. 그러나 대통령 순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면 뇌물죄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하셨습니까? 저런 사건 수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항상 무죄, 무혐의 수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당시에 프랑스 방문 때 입었던 자켓 관련해서 먼지털이 수사를 했습니다. 문다혜 씨 부동산 거래 의혹, 부동산 중개한 공인 중개사 출국 금지, 압수수색, 입국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부친 및 김만배 누나 부동산 거래 관련한 공인 중개사 압수수색, 출국 금지 안 했습니다. 수사도 안 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이게 이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공정한 잣대.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는 면죄부, 전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 그래서 검찰이 지금 폐지하라 이런 얘기가 국민들한테 제기가 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네 가지 거짓말. 아내가 구약 성경 다 외운다. 장관님, 다 외운 거 사실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계속 같은 말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수사팀에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도 거기에 따라서 왜 부끄럽습니까? 자, 어느 부분이 잠깐만요. 잘못됐으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뭐 다시 수사가 잘못된 흠을 찾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금 저를 상해서 할 일은 아니고 찾아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시든지 뭘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말 제발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검사가 2,100명인데 무슨 사건에 어떻게 정치 검찰이 정치 검찰 제발 좀 그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야말로 정말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현 의원님, 제가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